전남 여수시 주민들이 마을 복지를 위해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여수의 복지를 위해 주민이 스스로 지킴이를 자처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영춘 기자가 전합니다. 여수시가 최근 복지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행정의 힘만으론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주민 스스로 복지 문제를 찾아 해결하도록 하는 마을 복지기획단을 발족했습니다. 여수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6일 주민 주도의 마을 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시범동으로 선정된 국동에서 마을 복지계획단 발대식과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마을 복지계획의 의의는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마을의 문제를 파악을 하고 끌어내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다시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내의 힘이 전적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이 문제를 파악한다는 거, 그리고 문제 해결도 주민들 스스로가 찾아간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시범 운동으로 국동과 문수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동을 먼저 발대식을 하게 된 이유는 국동이 그동안의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여수시 저희 시정 활동에 가장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데 의의가 있어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마을 복지계획단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우리 동네 알아보기, 문제 파악과 해결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갖는 제1차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국동은 올해 12월 말까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지역 주민 욕구조사와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의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위한 실행 방법을 담은 마을 복지계획을 수립해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이웃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내 마을의 복지를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사업단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버팀목 역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